안녕 브리니들 부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홍보 영상인데 이거는 우리 브리니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어서 처음에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파충류 입문을 고려하신 분들이라면 이번에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선착순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엄청 착한 분양가에 할 예정인데 겸사겸사 굉장히 퀄리티가 다 좋아요. 와, 파이어 워터 암컷이네요. 와, 성별도 다 써주셨네. 그 다음에 볼드 스트라이프, 그리고 에머린 수컷 암컷. 야, 한 쌍도 되겠다. 오, 갤럭시 암컷들. 와, 뭐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분양가를 얘기하긴 좀 그렇고, 요번에 쇼핑몰 들어가셔서 아마 그 어디죠? 할인 판매 거기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진짜 놀라실 겁니다. 네, 암수 구분이 다 되어 있고 엄청 건강한 사이즈라서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번이 마지막일 거예요. 지금 브리딩 시즌이 마지막이어서. 와, 이거 봐봐. 이런 건 선착순이다, 진짜. 퀄리티가 아마 이런 거는 풀캐럿은 좀 힘들어. 난 70%까지 찰 것 같은데요. 네, 볼드 밴디드도 왔고. 사이즈가 딱 아성체에서 준성체 진입하는 그런 사이즈가 좀 많네요. 아성체부터. 네. 선글로우. 그 다음 불꽃선도 왔었던 것 같은데. 아, 블러드 선글로우. 블러드 선글로우는 이제 선글로우와 다르게 훨씬 더 발색이 좀 진한 색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 아, 너무 많은데? 자, 그 다음 텐저린. 텐저린 친구. 이 친구도 캐럿이 되게 좋네요. 저는 레오파드 게코가 이렇게 특가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분양을 많이 할 거고요. 갤럭시도 되게 많네요. 저기도 아래도 있고. 어쨌든 뭐 브리딩 그룹이라든지 뭐 이런 걸 꾸리시는 브리딩 그룹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입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로 하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짜 오랜만에 찍는, 진짜 오랜만에 홍보하는 거예요. 와, 여기 아래 또 있고. 아이고. 얘도 색감 진짜 이쁘네. 야, 꼬리 여기 하얀 게 먹히면서 이제 캐럿이 올라올 거죠. 전 개인적으로 선글로우랑 갤럭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번에 새로 파이어워터라는 모프를 보게 되었는데 이 친구도 실제로 보면 색감이 되게 진하고 이쁘네요. 자, 그리고 FB 농장 개체예요. 와일드 개체가 아니라. 레드 아이도 새로 입고가 되었는데 그때 영상에서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이 친구는 눈 주위 보시면은 빨간 게 없잖아요. 이 친구는 화이트 아이라고 하는 아마드 스킨크예요. 화이트 아이 아마드 스킨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친구가 레드 아이 아마드 스킨크. 어쨌든 차이가 없으시길 바랄게요. 얘는 태어난 지, 얘는 아성체쯤 돼가지고 사이즈는 작은 레드 아이 아마드 스킨크. 자, 그리고 콘스네이크들도 굉장히 많이 입고가 됐습니다. 얘는 알비노라는 친구예요. 뱀 중에서 이제 독성이 없는 종류죠. 콘스네이크. 그리고 이 친구는 스노우 콘스네이크. 몸이 하얗고 눈 색깔이 빨간 친구예요.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노멀 콘스네이크. 아, 얘 지금 블루 현상 왔네. 이렇게 눈 옆에 블루 현상 오면 이제 탈피할 때예요. 이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남자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고스트 콘스네이크. 약간 회색 빛나는 그런 친구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오키티인데 그냥 오키티가 아니라 리버스 오키티라는 친구입니다. 오, 야야야야, 나가지마. 오, 이번에 탈피했네요. 탈피 껍질. 어쨌든 오랜만에 이렇게 우리 여러분께 홍보 영상을 찍습니다. 요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굉장히 이쁜 친구들 많이 왔어요. 야. 그리고 궁금해 하시는 우파로파 친구들은 잘 있습니다. 오, 많이 컸죠. 오.
그리고 블루통 친구도 있습니다. 이 친구는 성체고 베이비들도 있어요. 네, 새로 들어온 베이비 블루통 친구들이에요. 빅베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바나나랑 이제 사료, 개사료랑 고양이 사료를 굉장히 즐겨 먹고, 곤충도 먹고, 뭐 에어박이나 야채 이런 것도 다 먹습니다. 애완용이죠. 강아지 대신 블루통을 키우시는 분들도 꽤나, 블루통 키우시는 분들 꽤나 많아요. 그리고 겸사겸사 우리 뾰족이 소식인데요. 왠지 두치가 뾰족이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뾰족이가 지금 적응을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뾰족이가 잘 지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두치는 여기 있는데 굉장히 잘 먹고, 또 잘 때는 또 가라앉아서 자더라. 신기해요 진짜.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키울 수 있는 팩맨 개구리도 그린이랑 알비노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